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셀레셜 테크놀로지 김한철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많이 내릴 때 뵙게 되네요. 그러게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네네. 여러분들 시장이 많이 좀 힘드시죠? 네. 지난 간밤에 증시가 좀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여파를 크게 주고 있는데 오늘은 좀 차트를 보면서 일단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차트를 네.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요. 그냥 제가 선을 몇 개 그었습니다. 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오르면 하락하고, 오르면 하락하고, 오르면 하락하고, 그냥 하나의 일종의 그냥 상승과 하락의 흐름이다라고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다.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네. 하락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지금 어찌보면은 뭐 미국 증시가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데 그 위축되는 거는 심리적인 동요이고요. 좀 객관적으로 조금 이성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급락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말 동요될 만한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환율인데요. 환율을 보시면 환율의 큰 변동성이 사실 없습니다. 간밤에 그 미국 증시가 3%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환율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통화지표에서 모습이 나오지 않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위험 시그널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미국 채권 금리인데요. 채권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지표와 채권지표에서는 급격한 뭐 위험의 변동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인데 자산시장 속에서만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는 관점을 보았을 때 지금 코스피 자리를 2710선, 20선을 잘 지킨다고 했을 때는 좀 유의미한 배팅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여진다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화 채권 지표가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쪽에서 큰 변수가 나온다면요 우려할 상황이겠지만 지금의 하락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상승에 따른 조정세 다만 이제 미증시 투신 반도체주 뭐 기술주 중심으로 악화한 그런 모습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단을 주셨습니다. 종목 얘기로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장 에서 그렇게 상승하는 섹터 종목군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빨간 불을 켜고 있는 게 우크라 재건 이쪽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가 좀 상승하기 시작하고 네. 있죠. 이제 어째 보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최근에 하락하면 오히려 오르는 테마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째 보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트럼프 후보의 사실상 대통령 당선 테마입니다, 사실. 최근에 미국 대선이 영화같이 흘러가고 있음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오히려 이런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선언을 미리 예고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임하기 시작하면서 부통령 헬스 대통령이 올라가면 시작하면서 하나의 또 정치적인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이슈가 발생했다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접근해도 괜찮냐라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일단 지금은 증시가 하락세이기 때문에 이 관련 테마의 수급이 쏠리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의 관점이라면 저는 괜찮다라는 관점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증시가 여기서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최근의 모습, 즉 증시가 하락할 때 우크라이나 재건이 올랐다는 그 상관성을 봤을 때는 증시가 바닥 찍고 올라가면 오히려 다시 기존에 빠졌던 그런 섹터나 종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하락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를 잘 인지하고 트레이딩 영역으로 가야 되지 이거를 나는 뭐 대선까지 쭉 끌고 가겠다라는 관점을 솔직히 좀 배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첫째는 현대 인프라 네. 코어부터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시장에 조금 강하죠. 최근에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하면 했는데 오히려 급락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하락하는데 오르는 테마다 어찌 보면은 뭐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만약에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금 모멘텀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이번에는요? 현대건설 기계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한 7월 12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또 건설 기계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쭉 상향 추세를 그거 흘러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로 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또 어떤 변동성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변동성을 가져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트레이딩 능력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부토건, 이것도 역시 같은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또 최근에 12일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하락 네. 할 때 관련 테마로 엮여있는 관련주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도 고려하시고 트레이딩 능력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봐주신 세 가지 기업, 세 가지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소 시장이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조정을 보일 때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결국 하락하는데 오르는 테마다 우크라 재건 관련주를 그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뭐 이런 하락장에서는 괜찮겠지만 이것을 대선 아직 3개월, 4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쭉 끌고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주 우리가 살펴봤고요.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반도체요. 어떻게 네. 봐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 네. 반도체에 대한 뷰는 저는 계속 좋게 봤는데 지금 저희가 시나리오를 쓸 때입니다. 여러분 꼭 잘 들어보시고요. 진구안에서 반도체가 무조건 좋다고 뭐 선망한다든지 이런 관점보다 편향적인 관점보다는 지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 최근 증시 하락에 따라서 주요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 10%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기 시작했고 이제 AI가 어찌 보면은 또 캐즘 국면에 갈 수 있냐라는 이런 화두까지 던질 수 있는 이제 아젠다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관점에서 9월 한 10월 정도까지 증시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관점을 일단 먼저 드릴게요. 일단 9월까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몇 개 알아볼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국내 역대급 수출 추이가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숫자로 찍힌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7월에 이어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 추세라면 연간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특히 AI가 촉발한 시대로 인해서 HBM이 두각이 됐고 HBM 여파로 따라서 수출액이 계속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5조 원 정도의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31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이미 잠정 실적으로 발표한 상이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요. 그 31일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를 저는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향으로 HBM3를 통과를 했는데 HBM3-1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는 컨콜에서는 어떤 좋은 선물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1분기에 이어서 호실적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HBM 수요 증가 때문에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주가적인 측면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첫째,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의 HBM의 고도화입니다. 지금 HBM은 수율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긴 한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수율을 올리기 위한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율 개선에 따라서 어찌 보면 영업이익 마진이 높아진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HBM3-2에 대한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통과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우리는 향후 주가가 오를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부터 저는 AI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SK하이닉스가 어디에 위치인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SK하이닉스 검출 패턴과 그다음에 관련
검출된 패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황색깔 선은 SK 하이닉스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이는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검출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냥 육안으로 보시면 어떤 모습이 보이시죠? 거의 연동해서 거의 연동해서 움직이고 지금은 바닥권에 그러네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시초가를 반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초가로 반영했을 때 지금 무조건 바닥을 찍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는요. 이 차트적인 그냥 유의미성을 찾는 게 아니라 차트 내에서 숨은 의미를 AI를 통해서 저희는 찾는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거시적인 성격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파란 색깔 보이시죠? 네. 저 패턴을 형성했을 때가 과거 99년부터 21년도까지입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99년부터 현재인 거죠. 그럼 다른 시계열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계열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거시적인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렇게 패턴을 그렸던 이 순간에는요. 어떤 게 중심이 있었냐면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그때 21년도 한창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반도체가 가장 화랑일 때였었죠. 그래서 그런 거시적 상황이 이제 화랑이었다라는 관점이고 현재 SK도 마찬가지죠. 지금 HBM으로 인해서 지금 AI 업계에서 가장 화랑을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시적인 환경의 공통점을 찾았다가 첫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재무적 환경입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만들었던 엔비디아, 이 보이시죠?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을 그때 추이를 비교해봤더니 그때 21년도 엔비디아 영업이익 추이가 거의 사상 최대였습니다. 지금은 더 좋아졌지만요. 21년도 기준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업이익률이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환경까지 우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찾았다는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포인트는 그럼 이렇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패턴이 왜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점을 토대로 지금 SK 하이닉스는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바닥을 찍어야 한다. 시나리오대로 가기 위해서는 SK 하이닉스는 무조건 바닥을 찍어야 한다. 라는 관점을 드리고 반도체 업종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AI로 이제 포착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그러한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반도체주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바이오 제약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장에서 좀 강한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이오 제약이 하반기에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은 제가 방송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요즘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여러분 하반기 바이오 시밀러 업체가 너무 좋습니다. 첫째 이유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유리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라고 바이오 업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포인트 그 바이오 시밀러 업체에 대한 유리한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미 상원의회가 환자를 위한 저렴한 처방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드디어 미국에서도 필요한 법안이 발행이 되는 거죠. 이 법안의 목적은 뭐냐면요. 약가를 낮추자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약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낮추자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제약사들이 신약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특허 건수를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게 되면은 그 시장 독과점을 막는 행위를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핵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록버스터급 이제 신약 이 약품을 보유한 제조사들은 오리지널 약품에 대해서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이걸 만들지 못하게 특허를 무분별하게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그 의약품을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서 독과점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21년도 기준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위 10개 약품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10개, 한 개당 보통 특허를 72개 정도를 등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바이오 시밀러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막아버린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에서는요, 상원에서는 이제 그 72개를 이제 상한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분야당 20개 특허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제조할 수 있다는 그 근간이 마련되겠죠. 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FDA는 이 상호 교환성 바이오 시밀러 지정받는데 필요한 추가 연구를 생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업체가 만들기 시작하려면 연구가 좀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 연구의 기간을
대폭 축소를 시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 의약품 및 의료 단가가 너무 높아서 이게 문제인 거를 굉장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제도적인 측면이나 최대한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국내 바이오 제약사들에게 호재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왜 호재로 봐야 되냐? 지금 미국 FDA의 그 허가받은 56개 품목 중에서요, 바이오시밀러 업체 중에서 미국 제약품이 24개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한국 제약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제약품이 바이오시밀러의 FDA 승인을 받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업체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셀트리온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동시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시장이 급락하는데 셀트리온은 주가 고공행진입니다.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이슈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좀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조금 더 그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패턴을 보시면은 얘가 최근에 있던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기 시작했고 오늘은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네, 최근에 그러면은 여기서 증시가 반등한다면 네,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셀트리온의 모습은 계속 상향 돌파를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되기 시작한다면 주가의 레벨은 좀 더 점프업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바이오 관련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제약을 둘러싼 이 분위기까지 우리가 점검을 좀 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 좀 오늘을 대비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종목이 궁금해서요. 바로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일단은 종목을 새로 이슈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지난주 종목 한 브리핑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종목은 LG전자라고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2주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 거의 한 평단가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의 뷰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잘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관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기아입니다. 여러분, 기아라는 그 회사 자체가 굉장히 바뀌신 거 아시죠? 일단 로고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제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완전히 바뀌고 구조적인 변화를 이룬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선언을 드릴게요. 근데 기아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경쟁사 대비의 모든 지표에서 뚜렷한 숫자가 찍힌다는 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아 2분기 영업이익은 3조 6,39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3% 정도 달성하고 있고 거의 업계의 거의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단계 상향된 브랜드력과 그다음에 제품으로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제 이익의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이제 뭐 주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이제 EPS 추정치를 기반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EPS 추정치가 25,600원에서 현대차와 같은 멀티플 PER을 7배 적용했을 때 주가는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 포인트는요. 지금 바로 갈 수 있냐가 아니라 지금 굳이 하락하면은 좋은 기회다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자사주 소각입니다. 기아는 1월 25일 날 공시를 통해서 5천억 원 정도의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50% 정도는 소각을 상반기 중으로 했고 조건부로 이제 3분기에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상회한다면 아니 부합한다면 나머지 50%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지금 80% 정도를 부합했습니다. 3분기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4분기 정도에 추가적인 소각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이를 통해서 주가가 레벨업할 수 있는 모멘텀은 한 번 더 마련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이제 투자 전략을 한번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증시가 빠지면서 기아도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지금 단에서 기아의 프로치는 좀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 가능성은 있으니까 한 10만 5천 원 정도의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위로 상방으로는 한 14만 원 정도 전고 좀 돌파하는 식으로 좀 길게 가져가는 호흡으로 네, 기아의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아를 제시했습니다. 경쟁사 대비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이슈까지 덧붙여지면서 다시 한번 더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가격적인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한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